근데 이게 그뭐 제가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의심이 되는 게 오온 무화를 했을 때그 각자의 오온으로 이루어진 개체가 전체 사람으로 볼 때는 이상할 게 없는데 오온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영혼이 없다면 과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되는 게 궁금증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줘봐요? 영혼이 없는데 왜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영혼이 없는데 왜 AI가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가?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이 앞으로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감정까지 느끼는 로봇가 나온다고 하는데,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 오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안에서 오온이 움직이는 것을 다 봐야 돼요. 스님, 내 안에서 오온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요? 본다고 보기보다는, 그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봐야지. 보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 여기 지금 앞에 나무가 있어. 저 나무를, 근데 나무를 보지 않고 그 나무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 안 돼. 앞에 있는 걸 봐야지. 오온이 뭐라는 것은 내 안에 오온에 작동하는 설비를 봐야지. 내 안에 오온이 작동하는 거. 그거를 보지 않고 나를 깨달으려고 하는 아니,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보죠. 뭐를 본다? 예를 들어, 산에 있으면 산을 보고. 아니, 오온. 자기 오온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오온이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하는가, 그것이 보이느냐는 거.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정확하게 딱 보이려고. 보일 때는 언제? 예를 들어봐요. 언제 보여요? 고리에 집중했을 때는 딱 그런 게 보이고. 집중이 안 돼서 아니, 되는 거고. 집중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고.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형상으로? 예. 오온이 형상으로 보인다고? 예, 그냥 뭐, 그냥 뚜렷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형상식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스님 지금은 뭐라고 할까? 지금은 스님은 교리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스님이 나라는 것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리에 먼저 집중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저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결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님의 지력이라면 어제 강의 중에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뭐랄까, 이 강의들을 앞에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건더 어려워져.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수행인데 지금 내가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수행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 공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 베다나, 삼냐, 상카라, 그 다음에, 빈냐,
자, 혜명 선생님 대답해 봐요. 배다나 느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응?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몇 가지인지 잘 모른다고? 예, 그 영어로 써 있으니까는. 아, 느낌이 몇 가지냐고? 아니요. 아, 어제 사람들이 그래서 잘 이해를 모르는. 느낌이 몇 가지? 느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오온을 본다고 했을 때 오온의 수를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온을 보는지 보지 못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우리 경전에서 말하는 수는 오, 라, 그 다음에 불고불락.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거나 즐거운 느낌을 보거나. 그 본다는 개념이 여기서는 느낀다. 아니, 여기서는 느낀다. 저는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뭡니까? 그렇게. 저 봐봐요. 아, 단어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단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스님에게, 이걸 했는데, 이걸 생각으로 안 해? 뭐, 느낌이라고 하지? 예, 느낌으로 하지. 느낌이라고 하지. 생각으로 안다고 할 때는, 그냥 이걸 느끼는 거 말고, 따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용어가, 요거는 느낀다고 해야지. 내가 생각으로 안다고 하면은,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느낀다. 느낌에는 지금 현재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프던 느낌이 딱 오죠. 그렇죠. 통. 네. 그러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통이면 통인 줄 알아요. 우리가 좌선을 2시간을 해봐요. 그러면은 통증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그러면은 통증, 통증, 통증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통증이 오고 난 다음에 한 30분, 10분 정도 지나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쪽이 시원해지지 않던가요? 예. 그러면은 즐거움, 락,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스님이 위파사나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위파사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관념으로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몸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라고 알고, 그다음에 몸에 그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이라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니면은 통증도 즐거움도 아니다면 무덤덤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알아차립니다. 상, 이거를 이제 설명을 그 어원적으로 하려면 길은데 지금은 이제 그럴 계제가 아니니까 강의 시간 또 나올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판단할 때 이롭고 해로운 거, 그 다음에 이 상은 왜 이런 결론에 도트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할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상, 그 다음에 이해의 상, 그 다음에 바르고 그다음에 옳다 그르다, 그 십이라고 하죠. 옳고 그르다는 상, 이게 가장 두드러진 상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나에게 이롭다, 이것은 나에게 해롭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작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판단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쨌다나를 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의도, 욕구, 욕망 그런 정도가 이제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나 욕구나 욕망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하나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의도가 어떠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 연기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리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 있을까요?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죠. 자기 꼬락서니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욕망이 있는지, 욕망이 있으면서 나는 욕망이 없다. 나는 욕망이 없는데 나는 욕망이 있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견해들. 에러지, 에러. 잘못된 것들이죠. 잘못된 것. 그리고 그 연기를 아는 이유는 욕망이 일단 발생했을 때는 욕망 자체는 다스리기 어려워요. 욕망의 그 원인은 인수분해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이 욕망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치기 위해서 욕망의 그 연기적 원인을 아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반야신경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 오온이 무하라는 것을 아는 것,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아는 것은 그 과정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뭐 대충. 아,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말씀. 그 어제 저게 그 불교 다섯 가지 학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다섯 가지 마지막에 육아 중간파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육아행 중간학파되어 있는데, 그게 중간학파 후기입니까? 중간학파, 육아학파의 후기. 네. 시간적으로는, 네. 육아학파가 뒤니까, 그 육아학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육아학파 다음에, 육아학파 다음에, 불교 논리학파가 있어요. 논리학파의 시조는 세친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나, 법칭, 들어봤죠? 네. 이 세 사람이 가장 이제 챔피언이고, 이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서, 이 논리학에 의해서 중간과 육아를 육아와 중간을 하나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 용어로는 육아 중간학파라고 해요. 육아행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아 중간학파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불교 논리학파, 그 4세기에서 이 6.5세기까지의 그 이름을 떨쳤던 불교 논리학자, 세친, 진나, 법칭대사의 그 논리학이 육아와 중간을 맺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량부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 됐는가요? 아, 그러면. 밀교에서 중간 학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저게, 그, 우리 전통적으로 그 중간 학파하고 다른 겁니까? 어제 내가 얘기하기를 이제 학문적 계통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학문적 계통으로는 밀교가 요거를 따르고 있어요. 네.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수행으로서는 그것은 이제 딴뜨리즘을 네. 따르고 있는데, 그 딴뜨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문과경에 보면은 개정해 사막 중에서
정을 중시하기 위해서 정에서 나오는 그 신통력으로 네. 그 신통력으로서 천백억 화신을 여기를 뭐라고 하지? 백해에서 천백억 화신을 내어서 보살행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승에서 해탈을 하려면 열반에 들려면 뭐가 된다겠죠? 해탈하고 그 열반을 들으려면은 삼아승직업의 보살행을 해야 돼.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 출가 비구들한테. 이거 뭐야? 삼아승직업을 닦으려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출가할 이유가 기억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끝을 보려고 출가를 하는 건데 원래 초기일본 정신은 뭐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출가자들하고 제가자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대승 삼아승직업의 사상이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스님 같아도 그 생각 안 나겠어요? 스님도 금생에 끝맺고 싶지 삼아승직업 동안 하고 싶지 않잖아. 예. 그죠? 자, 이것에 대한 대답 1번 선종 견성하면 성불이다. 그러니까 삼아승직업에 보살행 하지 않아도 그래도 부처를 믿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대승의 사상을 쳐버리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선종은 대승이 아니라고 봐. 선종은 초기불교 획이라. 초기불교 획이라. 한 번도 어떤 그 선사들도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성불한다는 얘기는 어느 선사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대승 보살도. 그리고 수행하는 그 루트가 전부 다 초기불교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삼아승직업을 받아들여 어른들이 한 말을 괜히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금생에 성불하려면은 방법이 뭐냐면은 천백억 화신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 삼아승직업에 닦아야 될 것을 나의 천백억 화신으로 한생에 수행을 한생에 보살행을 하면은 그 보살이 삼아승직업을 수행하고 삼아승직업에 해당하는 내 화신을 나타내서 그 말과 이 보살행을 시키면은 그럼 요거와 요것을 금생에 성취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빌려요. 아, 건전지 직렬 연결하고 똑같은 거야. 내 힘을 내가 힘을 못 지나니까 불보살 힘을 빌어가지고 이 생에 불보살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백회에서 화신을 놔두어서 내가 그 백회에서 화신을 이렇게 삼아승직업에 대한 화신을 나타나서 한생 동안 보살행을 닦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삼아승직업에 닦을 것을 한생에 다 닦아버린 거야. 그래서 성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삼아승직업에 자기가 그 가보를 이렇게 한꺼번에 빌려서 닦는다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묻고 저도 이렇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결국 무아로 또 되돌아가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무아에서 이게 어제 말씀하신 것에서 그래 해석되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과보를 하는 건데 그 지금 다른 불보살의 삼아승직업의 힘을 빌어서 한생이 한다면 그럼 그 과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삼아승직업은 그 과보가 닦여가지고 자기가 그 무엇이냐 그 한생에 네. 그 화연들이 과보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보살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을 내려주면 업장을 숙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 때문에 중생을 도와주고 그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아라하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측면이 강해요. 업보를 닦는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쪽 보살의 네. 그런 경제에서는 수행 가운데서 일지가 한이지가 공을 견성을 할 때 견공을 했을 때 한이지가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육지까지
초기 불교에 해당하는 수행을 다 닦아요. 37초도품을. 네. 그리고서 육지 현전지에서 연기를 완전히 철견해요. 오지에서는 사승제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 육지까지 계속해서 보살 행과 그 다음에 원력을 그렇게 실천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육지까지는 아라한이 깨달을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지부터 10지까지는 아라한이 깨달을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방편 원력적으로 완전히 이제 보살행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 그 다음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일지육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일지에서 육지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내 얘기가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제 법수들이 네. 이제 깔려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먼저 스님들이 이러한 법수를 이제 오류 없이 쫙 한번 마음바탕에 깔아놔야 돼요. 마음바탕에다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식에서 대표적인 십지경. 예, 보살의 수행의 대표적인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십지경이에요. 대승경전에서. 그래서 요거를 알고 초기 불교에서 37조도품으로서 수행하는 거하고 그걸 동시에 나에 보면은 병렬 구조로 같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우선 기본은 닦아야 돼요. 기초적인 법수가 이제 정리가 이제 돼야 돼요. 하긴다 사실은 나도 십지경을 보기까지는 대승의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어디 뭐 다른 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 십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다음에 십지경의 주석서를 보고서야 구체적인 이제 그 대승 보살의 수행 방법을 초기 불교만큼보다도 더 구체적인 이제 수행 방법을 알게 된 것이고 이 두 개가 나란히 동시에 가는 것. 그래서 일장 일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십지경을 듣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걸 동시에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 초기 불교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보면은 조금 잘 이해를 못할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